그외 텔레비전 시청의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인 시청 China는 뉴스. 저는 BJ 대륙남입니다. 오늘, 오늘, <놀람> <유튜브> 오늘 여러분들의 아주 많은 소리에 힘입어 뭐 어떤 걸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중국의 삼합회 이야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삼합회.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삼합회가 뭐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합회도 옛날에는 이름이 홍문 삼합회였습니다. 홍문은 전 세계적으로 화교들의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이 다 홍문이냐 아니야. 홍문 밑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홍문 뭐뭐 조직, 홍문 뭐뭐 조직. 근데 그중에서 삼합회 역시 홍문 삼합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홍문 삼합회는 어느 쪽에서 활동을 해야 했나? 남쪽에서 항상 활동을 했었던 거고요. 국민당 소속입니다. 옛날에 장개석이 밑에 군인들이라, 그 다음에 고위 간부들을 보내 가지고 만든 조직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중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 징페이자라고 정치가들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흑사회가 없어서는 안 되고 흑사회가 또 이렇게 뭔가 돈을 벌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려면 또 정치 쪽에 정권 쪽에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경찰이랑 흑사회는 한식구다라는 요런 중국의 옛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공산당이 이제 중국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을 통치하면서, 이제 거기 많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민당이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공산당이 통치를 하고 하니까, 이제 홍콩으로 넘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홍콩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력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900년대 약간 이제 전쟁 끝나고 그때인데, 그때 이렇게 넘어갔으면 홍콩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때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간 거잖아. 중국의 정권을 정권이 싫어서 공산당 정권을 반대하고 싫어서 그냥 홍콩으로 도망갔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아주 많은 노동력이 필요를 했어요. 예. 영국의 식민주가 하니까 거기가 발전하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 어, 여러 가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중국 사람들은 이제 막막 노독을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 노동을 시키고 막 노가다를 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그때 홍문 삼합회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 중국 사람끼리라도 서로를 돕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삼합회를 만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남자 중국의 남성 인구의 3분의 1이 다 삼합회로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삼합회가 시작이 된 건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완전 변질이 되죠. 왜 삼합회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기사를 한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냐? 2015년 6월 15일부터 9월 18일 정도까지, 예, 홍콩에서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레이팅 이5라는 구호를 외치며 흑조직을 완전히 때려잡자. 6월 중순부터 9월, 시, 9월 중순쯤까지 총 3회파의 조직원 4,300명이 잡혔어요. 아 그러니까 흑사회의 그 번영 시기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가 흑사회가 거의 갑이었어. 진짜 걔네들을 없이는 일도 해결이 안 되고 걔네들이 거의 최고였어요. 정부 쪽에서도 걔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해야 일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한개 짚고 넘어갈게요. 삼합회란 어떤 걸 삼합회라 하냐면 중국 특히 홍콩에는 조직이 엄청 많습니다. 큰 조직, 작은 조직 다 합쳐가지고 50여 개가 돼요. 이게 다 흑사회 조직인데 이거를 통칭해서 삼합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조폭이라 부르죠. 한국에서는 깡패, 뭐 조폭 이렇게 부르죠. 홍콩에서는 얘네들 그냥 통틀어서 삼합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때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가 있었던 거 아시죠? 흑사회하면 옛날에 홍콩 영화를 보면 의리, 형제들끼리 복수해주고 막 칼로 찌르고. 어 느와르 영화 엄청 그때 전성시대였어 90년대, 어, 80년대, 90년대 그때. 근데 그때 그 영화들 뒤에는 다 흑사회, 흑사회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흑사회가 얼마나 얼마나 나쁜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줘요. 어, 이 깡패들이 이 조폭들이 조직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라는 건 보여주지 않고 제일 중요시로 보여주는 게 형제들 간의 우애, 의리 이런 거 위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이게 모든 게다 흑사회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는 다 흑사회들의 그런 손이 다 뻗어져 있었습니다. 이 조직들이 이제 제일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가 80년대 쪽이야. 어, 80년대 그때부터예요. 자 얘네들이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면 자 제일 크게 하는 사업이 뭐냐 무기,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성매매. 아 이거는 진짜 흑사회라 하면 이건 다 하는 것 같아. 성매매, 총기거래, 그렇지. 마약, 총기거래, 성매매. 그 다음에 좀 웃긴 게한게 있었는데, 어, 불법 야동 DVD가 어, 굉장히 큰 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자, 이게 올해 홍콩 경찰들이 4,300여 명의 사마패를 잡으면서, 어, 몰수한 가짜 돈, 마약.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칼들 있잖아, 연장들. 여러분들, 얘네들은 정말로 무기를 밀수합니다. 윙크. 아 이거 그렇게 비싸대매 이거. 이것도 이제 삼합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 개예요. 아또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요것도 있다. 홍콩에서 담배 겁나 비싼 거 아시죠? 한갑에만 원이 넘어요. 만 오천인가? 담배도 미수을 하더라고. 지금 활동 중인 활발한 어, 활동 중인 삼합회 조직원이 총 50몇 개가 있습니다. 50몇 개가 있고 그중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조직이, 열몇 조직이있고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80년대, 막 이럴 때는, 그때는 아직, 정권에서 이런데서 힘이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막 크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 크게 터치를 할수 없다 보니까, 걔네들은 어떤, 어떤 걸 하냐. 턱매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호회라고 알아요? 보호비. 보호비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깡패 측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 그렇지, 그렇지, 잘 있어요, 잘있어 그 다음에 대부업도 합니다. 대출. 자그 다음에 매 구역마다 이게 조직들이 다한 개씩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서로 우리 터치하지 말고 어, 같이 이렇게 돈 벌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암묵적으로 룰을 가지면서 이렇게 80년대, 90년대까지 정말 이런 불법적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많은 벌어들인 돈을 이제 합법적인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야. 인수를 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경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합법적으로 이제 돈을 또 벌고. 그러니까 이 자금을 그런 식으로 굴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폭들이 기업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삼합회에 대해서 얘기를 또해 드릴 게 있냐면 삼합회 조직 룰이 있어요. 삼합회 조직 룰이 뭐냐? 10가지 룰이 있는데 이 룰을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것도 되게 골 때려. 뿌쩐, 셰로빵 방우. 이게 무슨 뜻이냐 어 사마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밖에 사람들한테 전해서는 안 된다 뿌륜 동방 향산 같은 삼마폐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뿌륜 스샤 창지 조직의 뭔가 관리 없이 가서 강도질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뿌륜 웨이 반방구이 사마폐 안의 그런 룰들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뿌륜, 인진, 셀레, 사마패 안에는 다른 쪽의 다른 파의 그런 뭐 강도라든지 깡패들을 어, 끌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뿌륜, 겨시, 동방수운 그러니까 동방수운이라는데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아니면 조직원의 와이프라든지 딸이라든지 이런 여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뜻은 즉 조직이랑 관계없는 여자는 건드려도 된다는 뜻이야. 자그 다음에. 뿌준 파회 따오롱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륜을 하면 안된다 어, 이런 사건들이 꽤 많았대 그러니까 어, 아버지가 조직원이야 근데 누구를 건드리냐면 자기 아들의 와이프 자기 아들의 와이프를 건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 다음에 뿌준 어, 쓰톤 4호 재산을 자기의 판단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면 안된다 네. 어, 조직의 재산을 자기 판단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면 안 된다. 음. 그 다음에, 不准违抗调遣.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역이 여러 가지 있잖아. 구역이 여기저기 있고, 위에서 발령을 내면 그 발령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대. 마지막 룰이, 이단 찐방, 부더 추방 이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조직원이 됐으면 그 후로는 다시 나가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탈퇴 못 해. 한번 들어가면 탈퇴 안 돼. 삼합회가 요런 겁니다. 정말 번창하던 시기. 80년대, 90년대. 지금은 여러 여러 사람들이 어, 자기를 조직이라 안 부르고 사장님이라 부르고 뭐 주석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옛날에 출신들 보면 다 삼합회 출신이고 조폭 출신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다 각자 하는 얘기가 틀려. 그러니까 뭐 주윤발이나 주성치나 유덕화 얘네들은 중국의 삼합회 신이안이라는 이 조직의 원로급 멤버예요. 네. 원로급 멤버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 샹화창이라는 그 홍콩 영화계의 큰손이 있는데 완전 그 사람도 신이안의 이거 그런데 제가 또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 시향 화장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 근데 자기 말로는 절대 그런 거 아니래. 뭐 홍군보라든지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어 옛날에 조폭 영화 찍었던 연예인들 다 사마뱀의 사마뱀의 일원이다. 라고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건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 자, 요게 이제 삼합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